현대 미술은 재료와 제작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장르와 매체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와 제작 방식 또한 전통적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각은 다른 매체에 비해 재료와 제작 방법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색일초, 깎을각이 합쳐진 조각은 전통적으로 깎거나 붙여 형상을 만들어내는 오래된 예술 표현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나무, 돌, 흙과 같은 자연적인 재료로 제작되었던 조각이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철, 플라스틱, 일상 오브제 등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되고 있습니다. 용접이라는 기술적 방식이 도입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물질이 없는 비조각 작품이 만들어지는 등 재료의 한계가 없어진 동시대 조각은 모든 것이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각 재료의 확장과 제작 방법의 다양성은 조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술에서 낯선 재료들을 작품에 도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술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방수장고에 수장 전시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 중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재료와 제작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로 활동한 장 뒤비페의 집 지키는 개 2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과는 달리 개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느껴지는 표면의 회화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혹은 퍼즐 조각 같은 느낌입니다. 이 작품은 에폭시 레진으로 만든 조형물에 페인트로 칠을 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레진은 좀더 쉽게 표현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할수 있는데 빨리 굳고 접착력이 강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보호용 코팅 등에 사용되기도 하는 합성 수지입니다. 전통적인 조각 재료와는 달리 에폭시 레진이라는 현대적 재료가 사용되었고 표면에 페인트를 이용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페인팅 조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이후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가 생산되고 작가들 또한 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의 페인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페인팅 조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기 쉬워 1960년대부터 많이 사용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 지키는 개 2는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가 사용되어 색의 대비를 느끼게 하면서 작품의 입체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치다 하루유키의 세 개의 직방체라는 작품입니다. 직방체는 직사각형의 면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즉 직육면체를 말합니다.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세 개의 직육면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직육면체 위에 가로로 긴 직육면체 덩어리가 올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자세히 보면 위에 올려져 있는 직육면체는 모서리가 살짝 걸쳐진 채 마치 한쪽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각형 덩어리와는 달리 가볍게 떠 있는 형태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리는 바로 작품에 사용된 자석에 있습니다. 직육면체 안에는 보이지 않게 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작품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금속과 자석의 성질을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한 상식을 뛰어넘은 발상이 작품을 흥미롭게 하며 호기심을 느끼게 합니다. 연한 분홍색으로 칠해진 거친 표면이 인상적인 코디체의 원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마치 분홍색 점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은 작가가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액상 소화제와 휴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코디체 작가는 미국 이민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작품 속에 풀어냅니다. 이민 초창기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던 작가는 가장 저렴한 소화제인 펩토비스몰을 마셨다고 합니다. 분홍색의 액상 소화제인 펩토비스몰을 두루마리 휴지에 적신 후 이것을 뭉쳐 조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작가는 서양 미술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고대 조각상의 형태를 차용하여 서구 문화에서 느꼈던 문화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니 크랙의 분비물이라는 작품입니다. 토니 크랙은 주로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분비물이라는 이 거대한 작품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이도구의 하나인 주사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 플라스틱 주사위 수만 개를 붙여 제작한 분비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보이게 함으로써 조각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니 크랙은 씨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연 속에도 법칙이 있으며 원인에 따른 단일하고 확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의미로 작가는 주사위를 굴린 후 나온 우연적인 숫자의 표면을 그대로 붙여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생성, 분열, 확장되는 듯한 작품 분비물의 형상은 수많은 주사위가 만들어낸 작품의 면면과 합쳐져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김홍석 작가의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압정을 형상화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각형 모양의 평면적인 별의 기호를 입체화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별의 이미지가 실상은 평면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3차원의 입체적인 별을 제작한 것입니다. 작가는 2차원의 별의 형상을 그린 후 이것을 회전시켜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사물이 가진 개념에 대한 역발상 혹은 복제, 차용, 재창조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정화 작가의 내일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최정화 작가는 플라스틱 바구니, 냄비 같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눈부시게 하찮은 것들을 통해 일상의 예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꽃은 형광색과 잿빛, 두 개의 상반되는 색상을 가진 인공화초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조화를 만드는 기법을 통해 가짜와 초를 만들고 그 위에 합성수지와 형광알료를 칠해 만든 작품으로 자연과 인공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느끼게 합니다. 꽃은 생명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작품 속 화초들은 내일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익숙한 대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현재에 대해 일상의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